거잖아. 제가 1등이군요. BMW의 승리입니다. 야, 너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입니다. 아, 그리고 전승 아 뭐 그리고 네, 김상영 기자입니다. 아, 그리고 김민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승용 기자입니다. 네네네. 약간 욕심이 있어. 아무튼 예, 모터그래프 기자들이 오늘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내비게이션 비교 테스트를 하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와! 야, 좀 이렇게 업 좀 되죠. 빨리. 신나. 아, 신나. 신나. 아. 아주 그냥 흥미진진하네요. 네. 오늘 준비만 한 시간이 걸렸고, 이렇게 열심히 차들도 마련을 했고, 이제 달리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뭐, 김민범 기자 제일 늦었어. 한 30분 늦었어. 30분 더 늦었지. 아니, 우리 인트로가 이렇게 길면 안 돼.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거두절미하고 뛰어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면 뛰어가는 거예요. 르망인가요, 르망? 그래서 뛰어서 차에 타서 시동 걸고 바로 내비게이션 세팅하고 가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모터그래프가 드디어 6월달 특집으로 수입차 내비게이션, 그리고 국산차 내비게이션을 직접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코너로 수입 소형 SUV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현대 제네시스, 그리고 BMW X4, 그리고 벤츠 GLA, 아우디 Q3 이렇게 네 개 차종을 각자 하나씩 몰고 갈 거예요. 자, 저 2번이요. 전승용 2번. 그리고 저 3번 가겠습니다. 김민범 3번. 김상영 4번. 김한용 1번. 딱. 자, 이제 스타트합니다. 두구두구두구두. 이건 뭐 막 배경음 실제로 막 나오는 거죠? 자, 15. 자! Q3! 아, Q3. 난 BMW다. 바꾸는 거 없습니까? Q3, 아. 네. 마음 맞으면 바꾸는 거. 제네시스. 아. 제네시스 내가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잠깐만. 그렇게 되면 나 못해야 된다고? 나 Q3? 연습을 하러 가시죠 일단. 일단 연습을 한번 해봐야겠다. 아, 이거 연습 안 해보면 안 될 것 같아. 자, 나가자. 연습하러. 야, 이게 떠나 보시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케아 광명점과 서울역사박물관 이마트 양재점을 갈 건데요. 목적지를 검색을 합니다. 이케아 광명. 검색 한 건이 나오네요. 바로 나오죠. 여기서 목적지 설정. 자, 44분. 무조건 시간이 짧은 것으로 가겠습니다. 안내 시작을 한번 해봐요. 자, 여기서 통과하는 경로입니다. 경로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일단 터치가 되니까 이건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색을 누르고 좀 느리네. 첫 번째 목적지 이케아. 이케아 광명점 경유지 표시 W 찍고 바로 왔네. 예.
다음 경유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서울 역사박물관 주차장. 목적지 검색. 얘가 BMW가 명칭이 그렇게 검색이 잘 되는 편이 아닌데 일단 경유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BMW가 이거는 좋더라고요. 일단 오래 걸리죠. 저희가 총 다섯 군데를 가서 도착지를 가야 되는데 일단 저는 끝에서부터 치겠습니다. 주소로 해서 경기도. 사실 이게 손이 많이 가는데 이게 저는 크게 불편한 건 모르겠어요. 오히려 좋은데. 어? 미사동 3-1번지를 가야 되는데 3-2번지밖에 없네. 3-1번지가 없네. 아이씨, 이거 뭐 일단 찍지를 못하네요. 우리 별거 다 하네. 자, 시동 걸고. 좋아. 목적지. 목적지 검색. 이게 말이죠. 명칭, 범주로 검색. 잠깐, 명칭, 범주로 검색. 아, 내비게이션 어렵네. 어려워. 이케아가 첫 번째죠. 이케아. 오케이. 꽤, 그래도 입력은 편한 편이에요. 이케아 샵. 일까? 이케아 샵은 아니에요. 샵은 아니고, 이케아는 고양시 일산. 야, 고양시 일산에 이케아가 있겠냐? 광명시에 있는 거지? 이케아 하우스. 대전? 대전이야! 말도 안 돼! 잠깐만, 이케아 주소가, 가만있자. 이케아 주소가. 네, 우리한테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하나씩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그걸 저는 사진 찍어서 아이패드로 이렇게 보고 있죠. 구주소는 광명시 일직동 500. 그러면 일단 목적지 이름 검색은 안 됐어. 안 됐고, 새 주소. 아, 이제 조금 이해가 되네요. 아, 항목 찾기를 무조건 눌러야 되는 거구나. 그 밑에 거는 최근 거 보는 거예요. 일직로 다음에 일직로까지는 했어. 그 다음에 숫자가 그냥 40밖에 없어. 뭐 이런 게 더 있냐. 17을 어떻게 입력해. 이런 말 해도 되나? 아씨, 진짜 이 속에서 이렇게 깊은 뭐 이런 게. 아무튼 일직로까지 가도 괜찮은 거 아닌가? 그래, 일직로까지 가자. 실제 교통 규제에 따라